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육 당국이 기존 아이들 돌봄 시간을 저녁 7시까지로 늘려 긴급 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고 그냥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서인데요. 코로나 사태를 대비한다는 긴급 돌봄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초등학생 세 남매를 키우는 주부 손송이 씨가 요즘 눈 뜨자마자 걱정하는 건 아이들 새끼 걱정입니다. 잇단 계약 연기로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째 아이들의 방콕 생활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부식비는 배가 됐습니다. 사춘기 아이를 좀 통제하는 것도 그렇고 하루 세 끼를 다 집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또 장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메뉴도 그렇고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 조금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답답하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은 일찌감치 휴원했고 동네 도서관, 체육관 등 편의시설도 전부 폐쇄돼 집에만 갇혀 지냅니다. 뭐 시험도 안 치고 공부 별로 안 하는 건 괜찮은데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심심해서 싫어요. 가장 애가 다른 건 맞벌이 가정입니다. 자녀 돌봄 휴가나 단축 근무도 하루 이틀 한계가 있다 보니 아이들만 집에 두고 출근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누구 하나 또 쉽게 휴가 낼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집에서 거의 방치가 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그렇죠. 이처럼 돌봄 공백이 한계에 다다랐지만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긴급 돌봄 제도는 사실상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포항의 한 어린이집에서 긴급 돌봄 교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 노출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아이들을 보내길 꺼리는 겁니다. 걱정도 되죠. 사실 얼마 전 포항 같은 경우에서는 그 긴급 돌봄 교사가 확진자였으니까 그런 걸 봐서 좀 더 겁이 나죠. 있어도 잘 이용하게 될까 싶어요.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북의 긴급 돌봄 제도 이용률은 유치원 2.3%, 초등생 0.6%로 전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